잠깐만요. 선생님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안 나는데? 빠빠빠빠 눈쟁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방송 장비 이제 세팅하려고 눈쟁이 있어요. 아, 일단 보이는 건 대충 봐서 온 것 같긴 한데. 혹시 뭐였잖아? 조명이 하나 사셨나요? 조명이요? 하나, 하나 시켰어요? 아, 맞나 보다. 그냥 내가 주소를 그냥 링크를 보내가지고. 아, 개수를 네. 제가 그 적어놨었는데. 네. 뭐 하나 먹어도 일단은 뭐 인치로 조명이야. 그래? 뭐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야. 부담 가지 말고 아니야. 우와! 아, 그냥 완제품이네요? 아, 저기 대성이 너무 멋있다. 아니, 오늘 눈쟁이님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방송장비 설치해 주러 오셨어요. 네. 오, DSLR. 이야.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캠도 그냥 DSLR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 양쪽에서. 귀여운 강아지다. 네, 저희 윤리예요. 제가 키우는 반려견입니다. 네. 근데 저게 원래 털이 저렇나요? 원래 털이요? 네. 아니고요? 네, 네. 이름이 그 대걸레 강아지라고. 네, 네개머리 강아지. 그 털이 저절로 저렇게 꼬여요. 신기하죠? 아니요, 강아지는 윤리고요. 네, 문쟁이는 윤리고. 강아지 뭐 문쟁이라는데? 아니요. 아저씨, 앉아. 앉아, 아저씨. 이도. 밤도. 그렇지. 근육, 근육, 그렇지. 윤리, 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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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윤리는 아직 3대 안 배웠고 딱 여기까지. 2두, 3두, 근육, 복근까지 할 줄 알아요. 아, 왼쪽에 팠어요. 이거 뭐야, 다친 게 아니라 백신 맞은 지 지금 4일차 됐는데 저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신 맞으셨나요? 네, 지금 백신 맞은 지 양심 맞은 지 4일차인데 네, 좀 많이 저래요. 백신 30대 맞았죠? 말이요? 오, 멋있다. 여보세요? 여기 누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십니다. 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왜 왔어요? 짐 들어주려고? 지금 안 해도 그래요? 이야. 눈쟁이 형이 시켜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눈쟁이 형이 시켜놓고. 아니, 내가 숨소리 잘 몰라. 아니, 뭐라고 좀 보고 해서? 어? 어, 아니야, 왜. 그 스탠드 나 어디 갔지? 또 중요한 게 하나 안 보여요. 어떤 거? 이건 더 중요한 건데 네. 스탠드요. 어디 갔어요? 어? 이거 스탠드는 전 안 보이던데? 근데 카메라 스탠드, 조명 스탠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 네. 하나는 장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명 스탠드 하나라고 산 거 같은데 아, 이걸 제가 안 보냈네. 일단은 이걸로도 쓸 수 있거든요. 아, 어차피 스탠드가 이게 똑같아서 네네. 아, 안 내시구나.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아, 농담이죠. 와! 대박! 27인치 크네요? 오! 와! 아, 예. 하나 더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키보드 마우스 제가 들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오, 카세로. 제가 키보드를 추천 안 해드렸어요. 키보드 내가 추천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추천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시켰어요. 아, 제가, 아, 제가 그랬네? 제가 남는 거 있다고. 아, 그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거든요? 네.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아픈 거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가 어깨에 이제 백신 맞고 약간 무력해졌다가 오늘 뭐야 하체 운동하고 상식 좀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운동을 하면 아파야 되지 않나? 네? 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운동했다가 안 해버리면 몸이 좀 아파요. 막 열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치하고 나서 이따 한번 테스트로 한번 방송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우스가 없나요? 네. 그리고 뭐 하나, 그게 하나가 없는데? 마이크로 HDMI 젤로. 근데 여기가 있지? 다른 데 있나? 여기 이런 데 근처에서 파나요? 아니요. 저희 집에는 인기 많네요. 아, 많아요. 컴퓨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있어야 되는 거는 네. 카메라 때문이라서 안 되면 저희 집 갔다 오면 됩니다. 저희 집에 부속품 그런 거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거리 좀 있지 않아요? 왕복 1시간? 50분? 그 정도? 그래요?
간 김에 그냥 뭐 키보드 마우스도 들고 와야 되고 키보드 마우스는 뭐 주문 스탠드들도 그냥 제 거 있는 거 나머지 들고 와도 되는 거고 갔다 오기는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없으면 네. 그거랑 나머지 가시고 그럴게요. 아 괜찮아요. 아, 네 갔다 와도 되는 거 어차피 그렇게 안 벌어서 레이테어 옛날에 진짜 컴퓨터 불치하네 진짜 엄청 붙잡혔어 무슨 선이 막 네 선이 진짜 엄청 많다는데 제가 그때가 이렇게 컴퓨터 좀 만지긴 했거든요. 몇 년 전이 18년 전이 시디굴에 영상 갔을 때 시디굴 때면 저 초등학교 막 그 텐데 지금 아 왜 뭐가 세죠? 케이블 아 이거 케이블 안 아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시타의 케이블이라서 아무거나 쓰면 되긴 하는데 아 시타의 화가 난다 안 풀리는 거 같다고 불수훈련 그리고 그 이 HDMI 젠더 저기 택배 막 구석대기에 보니까 네. 택배가 하나 더 있길래 네. 까봤는데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이거 있었어 긴장 미치 어떡하니 네. 죽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 목소리에 포토샵 넣는. 목소리 포토샵인가요? 약간 그런 목소리를 이제 좀 보전해주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비했어요. 신기하네. 보이스피싱이겠다. 이런 거는 다 어디서 해요? 독학이. 하고? 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면 언제 먹죠? 이 메뉴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시키겠습니다. 뭐 일식, 중식, 한식, 아메리칸식. 육류. 육류? 네. 찌개 어떤 거요? 찌개 육류. 물량 하겠습니다. 육류는 콜라 사이다. 콜라. 콜라. 아, 한 번만 안 들어주시죠. 네. 괜찮지 않을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몸이 웃겨져 몸이 더 좋아 보이는 더 되게 잘 나는데 몸이 잘 나는데 뭔가 느낌이 다이어트 하는데 완전 하는 사람 같은데 캔발이었어요? 캔발이었어 아니 지금 이제 컴퓨터 이거 설치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게 눈쟁이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켜봤어요 지금 테스트로 네 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오 근데 잘 나오는데? 실제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실제보다 더 잘 나오는데? 실제보다 그 약간 어두운 부분이 확실하게 어둡게 네. 잡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밝은 부분이 엄청 네. 밝게 나오니까 네. 대비가 엄청 진하게 나오는 그러네. 느낌 그러네 아 둘이 좋네 씨. 오 야 유리야 일로 와봐 안녕 오 유리 잘 나온다 눈이 안 보이는데? 원래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안녕하세요. 얼굴 볼까? 눈이 읍성. 아까 저녁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아 어? 잠깐만요. 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굴기 안 나는데? 어. 자 이두가 선명하네요. 네. 저거 빨리 좀 키워주세요. 저거라는데? 저거라죠. 어. 자, 씨. 야, 올라왔다, 여드름. 야, 다팩스. 아니, 다팩스라뇨. 다팩스리. 다팩스로 너무 하시네. 몸 잘 나오면 봐야 되는데? 아, 지금 근데 너무. 어, 잠깐만, 상탈해도 돼요? 나는 몸만 잘 나오면 되거든. 아, 와. 오, 너. 몸 좋아 보이는데? 맞아, 그거? 하체 잘 나오나? 아, 아 네. 뭐요? 저도 나쁘지 않게 나 나쁜가? 왜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아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어. 어, 아 대나무 젓가락이네 또 하필. 야 씨. 아 진짜 보자. 아 맞다 냉면. 원래 방송 기간 몇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와. 12시간 정도. 12시. 네? 12시간 방송한다고요? 게임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와 그냥 끝장을 보는 성격이구나 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애매하게 킬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할 거면 확실하게 그러면은 운동도 투자해요 시간 낮자마자 내가 PT 해줄게
아 일단 PT 해주시는 거 좋은데 힘들어요. 아니 운동은 너무 꾸준히 해야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뭐야 그 정도 합격이면 할 텐데 운동도. 근데 저는 운동 한번 하면 돼. 아니 열심히 하지 말고 허락한 시간만 없다고 됐지. 너 필요해. 운동 자꾸 말고 그 다음 생활이 너무 필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솔직히 한두 시간 하고 다른 거 해도 별 그 영향이 안 가는데 운동은 한 번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필요해진다. 아 좀 된다? 그렇죠. 문틀 말고 이거 따로 이거 이거 사기에는 또 그 발레떼 될 것 같고. 제가 선물로 드릴까요? 있어요? 네, 최고하면 힘꾼 최고이지. 네. 그러면은 내가 또 그 최고 갔다 왔던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그거 해놓은 거 있어. 응. 그거 해가지고 같이 그 결제를 해줄게요. 진짜. 그럼 저는 뭐야 세대를 줄 거예요? 지금 힘꾼 최고 세일한다? 그지? 세일 20만 원대. 비싸 보다. 거기 다시 온라인 프로그램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얼마짜리죠? 얼마? 제 집에 근데 단백질 관련 많아요. 탄수화물 적다는 그 밥. 곤약밥? 네. 곤약밥도 있고 그 수비드. 수비드 닭가슴살? 네. 그것도 있고 그 고구마. 고구마도 말랭이로 해가지고 그냥 에너지 공급원으로. 근데 아, 지금 뭐야 약간 말라가지고 멸치인데 곤약밥을 먹고 고구마를 먹고.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네. 바빠가지고 그냥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네. 그럴 때 아닐 때는 다 그걸 해 먹어요. 이런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야, 야 배부르면 하네 콜라를. 와, 이 설탕 덩어리를. 오 언제 이만큼 먹었대? 원래 콜라 마셔요 집에다 놔두고? 아니 저 탄수화물 탄산 안 먹어요.